자, 1번. 이 문제는 영동 11번이랑 세종 11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무한대로 가요.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limit an,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뭐 알파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얘가 엄청 커지면은 알파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뭐가? 얘가. 이거 엄청 커지죠? 무한대로 계속 커지면 얘는 어디? 알파로 가까워지죠? 알파 더하기 6. 얘는 어디로 가까워져요? 알파. 어디로? 얘도 커지잖아. 알파.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풀면 됩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 자, 뭐 실근을 닫겠죠? 그리고 모든 근의 합은 그냥 1이라고, 두 근의 합 1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끝까지 구해봐도 되겠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허수가 나오면은 뭐 어디로 가까워진다고 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실근을 갖죠. 여기까지. 자, 2번. 이 문제는 경기고등학교 10번이랑 단대부고 12번이랑 굉장히 또 비슷한 문제네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수일 때 우리가 푸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분모의 요 밑이 중요한데, 얘는 분모의 밑, 요거는 4의 n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밑은 4라고 생각을 해야 돼. 2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4보다 다 작아. 얘네들이 다 4보다 작아. 근데 얘가 크잖아. 밑이 4잖아.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 뭐라고? 자, 분류를 합니다. K가 1부터 3까지는요, 어떤 수를 갖든지 간에요, 얘에 비해서 영향을 미치잖아. 어차피 지금 4의 n승으로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0으로 가까워진단 말이야. 000으로 가까워져요. 맞죠? 자, 이걸 때뭐 굳이 한번 써볼게요. 굳이 써볼게요. 자, 얘는 근데 어떻게 쓸수 있죠? 2분의 1 하나 해주시고 4의 n승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굳이 한번 저식을 써볼게요. 이걸 구하는 거잖아. limit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굳이 나안 쓰고 싶은데 한번 자세히 한번 써볼게요. 4의 n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4보다 작을 때는 4의 n승으로 나눠주면 4분의 k n승 곱하기, 아니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4분의 k의 n승 곱하기 k가 여기 하나는 있긴 하네요. 근데 더하기 4분의 3의 n승,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이 있죠? 맞죠? 거기 3분의 1 따로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거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0. 그래서 0이야, 얘는. 항상 다 0이죠, 0. 자, 그래서 k가 1부터 3까지 변할 때는 다 얘네들이 0이야. a1, a2, a3는 다 0입니다. 그러면 k가 4일 때 한번 따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 줍시다. 따로 체크를 해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4야? 얘가 4네? 그럼 이건 1이잖아. 1. 맞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쭉. 4야? 4야? 4? 얘는 1이죠. 근데 얘가 4가 있네. 4. 근데 얘는 어차피 0으로 가고요. 그럼 답은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굳이 뭐 정리를 좀 해주자면요, 분모 분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8이고 분모는 1을 곱했으니까 2 더하기 1은 3이에요. 자, 이렇게. A4. 자, A4 네 번째 항은 얘네. 그 다음에 K가 4, 5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구해야 되지? 10까지 구해야 되잖아. 10일 때는 얘네들이 영향을 안 받, 자, 얘네들은 그냥 0으로 가까워져요. 맞죠? 얘네들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로 가고, 그럼 k에 n승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1 분의 k. 맞죠? k에 n승으로 나눠주면은 k만 남죠. 얘네들은 다 0으로 가까워지니까 됐고요. 그래서 얘는 k예요, k. 됐습니까? 좋아. 그러면은 5부터 60까지 다, 뭐몇개안 되니까 딱 써서 더하죠, 뭐. 5, 6, 7, 8, 9, 10, 15, 15, 15. 15가 3개. 45. 45. 45랑 얘랑 이렇게 더하면 다 되는 거네. A1,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앞에 3개는 필요 없고요. 그럼 135에서, 통보량 135에서 8을 더해주니까 143이 됩니까? 자, 답은 4번. 알겠죠? 여기까지. 자, 3번. 수렴하는 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자, 요거, AN을 무한대로 보낸 거지. AN만 우리가 놔둬 보죠. 그러면 n은 1 이상이니까, 뭐 얘는 뭐 양수니까요, 우리가 양쪽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n 더하기 2, en 마이너스 1, an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n 더하기 5, en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잖아. 자, 여기 있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리미트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리미트 씌워주면 조심해야 될건 얘가 는이 되는 거야. 어? 맞죠? 는이 돼, 리미트일 때는. 그러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1. 어? 얘는 10이야. 괜찮습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모든 k 값 구하는 거예요. 맞죠? 어? 얘네들의 가능한 모든 k 값. 근데 이 k가 정수 k래요. 정수 k.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가질 수가 있죠?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예요. 10까지.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55네. 그렇지?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 4번. 이 문제는 경기고등학교 22번이랑 숙명여고 19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뭐 완전 비슷해요. 자, 뭐 푸는 방식도 완전 거의 똑같이 이제 나온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직각삼각형이고 n 더하기 1이야.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거 CD 요걸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원의 직각삼각형의 원의 반지름은 아니 요 여기 이렇게 접하는 원의 반지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잖아요. 딱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딱 이렇게 접해.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얼이라고 놔뒀을 때, 이걸 얼이라고 놔뒀을 때, 자, 요거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이 r을 n으로 표현할 거야. 왜 n? 이때 n으로 표현한 다음에 r을 n으로 표현한 다음에 요거 전체가 n에 대한 식이고, 요거 전체 n에 대한 식 빼기 n에 대한 식. 이건 n에 대한 식이에요.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다 n에 대한 식, n이 먼저 주어졌으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겁니다. 그럼 이 비변의 길이는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에다가 루트. 됐죠? 이건데, 그럼 얘 곱하기 요 높이, 삼각형 넓이를 이용한다면, 나누기 2인데, 얘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으니까, 자, 뭐 중학교 때 나왔죠? 막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직각삼각형일 때, 소,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공식 있죠? 이 공식. 자, 하면은,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에다가, r을 곱한 것은요, 뭐랑 같다고요? n 곱하기 루트, n 더하기 1, 얘랑 같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양쪽 나눠주면, 이런,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이런, 그냥, 식이 나옵니다. 자, R을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 CD, 요거를 한번 보자. CD 길이. 요거 전체에서 얘를 뺀 거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그냥 바로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가고, 근데, 자, 뭐라고? 요거 전체에서 이만큼을 뺀 거잖아? 루트 N 더하기 1에서, 얘를 뺀 거예요. N 있고, N 더하기 1. 쭉,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짠짠! 곱하기 n의 a승을 했더니, b가 아닌 뭘로 가까워진대요. 그러면은, 뭐분의 뭘로 해서 극한 갖고 했는데,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차수가 다르면은 0이 아닌 어떤 수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얘는 b인데, 얘는 0이 아니래요. 자, 뭐야? 빨리 해봅시다. 분모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분모. 자, 얘로 묶어. 어떻게 할까요? 얘로 묶어. 다 있잖아.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얘로 묶어. 근데 어차피 통분해야 돼. 통분해야 돼. 야, 얘, 너도 밖으로 일단 좀 빠져봐. 통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통분하는 과정. 그럼 통분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통분했으니까 얘랑 곱해야 되는데, 얘랑 곱한 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쓰면 돼? 마이너스 n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n의 a승이 있는 거예요. 리미트는 이렇게 있으시고요. 자, 좋아요. 그러면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 그럼 얘가 중요하네. 얘가 지금 또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뭐 하냐? 우리 이럴 때 분모 분자에다 얘 켤레수를 곱해.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수를 곱해. 분모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다 뭐? 그러면은 루트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n을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해. 여기다도 곱했더니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요. 그럼 뭐가 되죠? 얘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고. 이걸 제곱해서 이거 빼면은, 아, 결국에 남는 거는 n 더하기 1이구나. 켈레수를 곱해서, 켈레수를 곱해가지고 이제 정리한 거예요. n 더하기 1이구나. 분자는 1차, 2분의 1차, 분모는 1차 더했으니까 1차에다가 1차로 곱해서 2차. 뭐라고? 분모는 2차, 분자는 2분의 1차 더하기 1차니까 2분의 3차. 차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야, 너 A는 2분의 1차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루트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차수가 같아져서 분모의 최고 차이 계수비가 돼서 얘가 0이 아닌 어떤 수로 가까워집니다. 만약 분자가 차수가 크면은 0으로 가까워져요. 분모가 차수가 크면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0이 아닌 수로 가까워진다는 건 차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루트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2분의 1을 루트로 바꿔줄 수가 있지? 그러면 분, 최고차이 개수비를 하면 돼. 어? 얘는 지금 2분의 1차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얘도 2분의 1차.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최고차이 개수비. 어? 얘는 어차피 1분의 1이라서, 1분의 1이 아니구나. 자, 어차피 얘가 이렇게 곱해졌어. 얘가 이렇게 곱해졌으면 얘는 1분의 1이라서 됐고요. 너넨 나오시고요. 1로 가, 지금 이거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면은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이야. 결국에 얘도 2분의 1로 가까워져요. 그게 b예요. 아, a도 2분의 1, b도 2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1인데 8이 곱해졌네. 8. 그래서 답은 8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번. 됐죠? 자, 5번. 자, 여기 곱하기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2 곱하기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얘는 6의 n승이잖아요. 맞죠? 그럼 쭉 해서 분모는 어떻게 돼? 분모는 6 곱하기 6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5의 n승이 있는데, 그럼 분모 분자를 얘로 나눠주면 얘는 0으로 가까워지고, 나눠준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는 거지. 얘는 0으로 가까워지고, 얘는 일단 6이 남고요. 얘는 1이 되고, 얘는 3분의 2가 남고 6이 남는구나.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뭐죠? 9분의 1인가요? 자, 답은 1번. 자, 6번 두 자연수. 그런 말이야. 무한대로 간대요. 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분자가 더 차수가 커지면 안 되죠? 분자가 차수가 더 커지면 안 돼요. 맞죠? 이게 분모보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p가 가장 큰 수면 안 돼. 그럼 얘가 더 차수가 크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자연수라니까 또 얘가 0이면 아니네. 0은 또 아니네요. 분모가 또 차수가 크면 또 얘는 또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수가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두 개가 같으려면은 얘랑 차수가 같아야 되겠구나. p는 뭐지? 3이야. 그럼 3 넣고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의 그 개수비가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비가 또 3이잖아? q도 3이야. 맞죠? 분자가 차수가 커버리면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분모가 차수가 커지면 0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러면은 차수가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분모 분자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됩니다. 더하면은 6이네요. 끝. 자, 7번. 두 수열이 있어요. 수렴해요. 얘도 수렴해요.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2가 있고 얘는 3이 있어서 그냥 나는 이거 맞춰줄게. 2. 얘는 4죠. 양쪽에 곱했어. 얘는 뭐야? 3이 있어. 그냥 나는 여기다가 3수고, 그럼 3, 양쪽에 3을 곱했으니까 얘는 6이고 얘는 9네. 그럼 변변 더하면 뭐야? 변변 더하면 2an이 나오고요. 2an, 그냥 3bn. 그럼 너는 마이너스 6이면 좋겠고 너는 13이면 좋겠구나. 맞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맞죠? 마이너스 6이면 좋겠고 13이면 좋겠구나. 더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냥 형태 맞춰서 더해버려서 그냥 구해버렸습니다. 됐죠? 끝. 자, 8번. 자, 이 문제는 영동고등학교 19번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거의 뭐 똑같죠? 막 형태 완전 거의 똑같습니다. 얘 뭐 달라졌었나? 그 다음에 n1까지 부분합을 sn이라고 한다. 수렴한데, 어이구. 그 다음에 뭐 그때 그냥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번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 뭐 이런 게 좀 힘들었죠.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은 자, 얘는 얘랑 같잖아? 얘는 얘랑 같아요. 이게 수렴해? 이걸 알파라고 이렇게 뭐 놔둘 수가 있어. 어떤 수로 가까워진다. 그냥 뭐 S라고 한번 해볼까요? S, 그냥 알파라고, S라고 한번 할게요. 그냥 S, 이건 수열 합이니까 그냥 S라고 한번, S로 가까워진다. S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에다가 쭉, 리미트 쭉 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얘랑 얘랑 같은 놈으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ES야. S 더하기 S. ES는, 맞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지금 해준 거야. 그럼 얘는 뭐지? 이거랑 뭔가 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모 분자, 자, 리미트 쓰고 일단 리미트는 여기서 살아남아 있고 3 통분해서 n 더하기 1 빼기 p n의 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너 더하기 a1은 넌 좀 따로 빠져 있어라. n과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는 좀 빠져 있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랬는데 얘가 어떤 가까워져야 돼. 얘는 고정됐고요. 얘 가까워져야 돼. 얘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지금 1차잖아. 그럼 얘도 지금 2차, 얘보다 차수가 더 크면 안 되죠.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니까 최고차, 너 임마, 너 3이어가지고 n제곱항은 없어주도록 하여라.
피야, 너는 3이어라. 3이면 땅, 뭐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땅 없어지고 이게 뭐가 되지? 3n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3으로 가까워지는구나. 3으로 가까워지고 너는 그냥 그대로 나와라. a1이었구나. 걔가 바로 es였구나. 일단 식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에 구해야 되는 거는 이 s. s도 구해야 되고 p는 3으로 이미 끝났어요. 구했어요. 자, s. 야, 너 s 구하기 위해서 a1이 뭔지를 좀 찾고 싶은데 a2가 주어졌네? 야, 이거 봐라. 이거 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a2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a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식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고 얘도 이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번에는 n을, 얘는 지금 리미트한 식이고요. 얘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본 식을 한번 볼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건 n은 1을 집어넣어 본 거잖아. 그럼 얘는 s2야. s2. s2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잖아. 맞죠? a1 더하기 a2라고, s2는. 그럼 s1 나오는데 걔는 그냥 a1이에요. 걔는 1을 집어넣었죠? 3이에요. a1은 그냥 a1이에요. 여긴 뭐예요? 여기는, 아, 얘가 3이었는데 1 집어넣었으니까 4고요. 1이니까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구나.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고 a1인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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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a1은 3이구나. 너 3이야. 아, s 너 3이구나. s도 3이구나. 너 3이구나. 3, 3, 9구나. 그죠? 자, 9번. 아, 이 문제는 중동고 5번이랑 또 너무 비슷합니다. 뭐 그냥 뭐 지나치듯이 쉬운 문제인데 5번입니다. 자, 0에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해요? 그럼 연속이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도 는 써줘도 되고요. 연속이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 백승 강의에서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줬어요. 미분을 했어. 아,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얘 미분한 거 쓰고요. 얘 미분한 거 써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 2에 2x. 됐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미분했을 때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원래. 등호를 빼줘야 돼. 연속만 가지고는 이렇게 등호를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얘는 1 더하기 bx분의 b라고 쓰는데 등호는 빼줘야 돼. 하지만 여기서 미분 가능이야? 미분 가능이라서 연속이라서 는 써준 건데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는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0 넣어보세요. 0 넣어봐. 0 넣으면서 얘네 둘이 같아야 돼. 0 넣으면 뭡니까? 얘는 1이죠. 1 빼기 2a. 앞에 3분의 1이 있는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여기다 0 넣은 거랑. 0 넣어서 0. ln 1은 0. 아, a는 2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0, 0. 0이야, b야. 아이고, 먼저 b가 나왔는데 여기다 0 넣었어? 아, b는 3분의 2구나. 계산할 것도 없구나. 어? 두 개 더하면 뭐예요? 더하면은 2분의 1. 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f 프라임 0. 여기다가 0 넣은 건 뭐였어요? 3분의 2였죠. 3분의 2. 그냥 한쪽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였잖아.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되는구나. 그 앞에 거 계산하면 뭐니? 6분의 3에서 뭐, 6분의 7? 곱하기 3분의 2야? 맞아요. 맞아야만 하죠. 3, 2, 4, 6, 6분의 7. 맞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약분이 되고요. 9분의 7이에요. 9분의 7? 9분의 7, 4번. 답이 있네요. 저 그냥 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도 됐었겠네. 여기까지. 자, 10번. 2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요거 곱한 꼴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아, 1로 가까워져. 근데 0이 돼야 돼? 아, 0분의 0 꼴이 돼야 돼서 g0은 0이에요. 맞죠? 근데 g0은 0이야. 그럼 이렇게 했으면 뭐죠? g 프라임 0. 미안합니다. g0이 0이 아니라 1로 가까워지잖아. 1로 가까워지니까 g1이 0이고요. g 프라임 1은 0이네. 아, 뭐야. 1에서 뭔가 접하는 모양이에요. 1에서. 근데 아, 이거를 말이야. 사실 얘는 항상 양수잖아요. 네, 2차식이지. 근데 1에서 x축과 1에서 딱 접하려면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접해버려야 돼. 얘가 접해버려야 돼요. 뭐 이런 모양이야? 그래서 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갖고 여기서 접해버려야 곱한 것도 이렇게 접하는 게 나오는데 뭐 굳이 식으로 한번 또 써주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1 넣어봐. 1 넣어봐.
요 위에식에다가 1 넣어보세요. G 이름 뭡니까? FAL 2의 1. 얘가 0이 돼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러면은 아, FAL은 0이구나. 얘는 양수니까요. 그 다음에 또얘 미분한 거에다가 또 1을 넣어야 돼. 자, 아까 했을 때 이거 뭐 나오지만은 여기도 F 프라임 1은 0이라는 게 나와야만 해요. 자, 한번 해볼게. 점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럼 G 프라임 1은 F 프라임 1 2의 X 1 더하기 F 1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가 위에서 0이었잖아요. 0이어서 근데 얘가 또 0이어야 돼? 아, 그럼 얘가 또 0이어야 돼. 아, 결국에 위에서 얘도 0인데 F 프라임 1도 0이어야 되는 이런 식이 나와요. 알겠죠?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인데 이런 식이야? 그럼 뭘할 수가 있어? 이 X는 1에서 접한다니까 이런 식이야. 아, FX는 아, 이렇게 우리가 식구성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뭔데? 뭔데? 그냥 하나의 식으로 바꿔줄게요. G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GX를 F로 한번 바꿔주자. F는 2차 함수니까. GX는 복잡하니까 다 F와 관련된 식으로 바꿔놔보자. 해서 어떻게 됩니까? Limit 이렇게 있고 GX는 G의 EX는 여기다 EX 써준 거지. F, EX 곱하기 2의 EX제곱 빼기 F, EX 쭉 X는 12.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 다음에 얘로 묶이네요. 묶이네. 묶이네. 자, F, EX 묶으면 2의 EX-1 쭉 2의 가 아니라 X. 근데 여기서 X가 0으로 가니까 따로 써줍시다. 자, X가 0으로 간대요. 그럼 얘 어떻게 가? 얘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까워지잖아. 얘 0. 얘는 F0으로 가까워지지. F0 곱하기 2는 12야. F0은 뭐여야 돼? 6이어야 돼. 아, 조건 하나가 더 나왔네요. F0은 6이야. 여기다 넣으세요. 응? F0. F0은요? A예요. 이게 6이래요. 하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는 6x-1의 제곱이구나. 나왔어. 근데 F2를 구하래요. F2. 여기다 2를 넣으면 뭡니까? 2를 넣으면 6이네요. 자, 1번. 됐죠? 자, 11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줄줄이 있고요. 세타이고 얘 넓이가 F 세타래요. 그 다음에 G세타는 여기 PBC.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구나. 자, 맞지? 삼각형. 그러면은, 자, 이거 여기 원이 있으니까 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중점을, 이렇게 중심을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F세타 빨리 구해볼까요? F세타. 자, 중심각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일단 쭉. 이 중심각이 뭔가요?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 파이 빼기 세타네요. 파이 빼기 세타. 여기는 2세타가, 파이 빼기 2세타. 파이 빼기 2세타가 되고, 여기는 2세타가 되겠죠? 두개 더한 게 얘니까. 맞죠? 여기는 세타고. 그러면은, F세타.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잘 봐. 요거 부채꼴 넓이에서 여기 삼각형 넓이를 빼면 돼요.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 자, 2분의 1. r 제곱. r이 여기서 2죠? 2의 제곱. 중심각 해야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바로 요 부채꼴 넓이예요. 거기서 삼각형 넓이를 빼야 되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AB가 둘다또 2의 제곱이네요. 사인 세타. 이번에 사인 값을 붙이면 돼. 그냥 쓰면은 부채꼴 호. 사인 값을 쓰면은 여기 삼각형 넓이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그냥 2세타랑 같으니까 2세타만 이렇게 쓸게요. 됐어. 그럼 이렇게 뭐 약분은 뭐 이렇게 되실 거고. 아하. 뭐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서 2파이 빼기 세타를 쓸 거야. 자, 얘 다시 한번 정하면은 정리하면은 2파이 빼기 4세타 빼기 2 사인 2세타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2파이를 뺀 거를 쓸 거래요. 저 F세타를 아 2파이에서 뺀 거를 쓸 거래. 그럼 여기서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세타 일단은 써주시고 곱하기 그다음 뭐 쓰면 돼? 여기서 쟤를 뺐어. 뺐으니까 그냥 이렇게 4세타 더하기 2 사인 2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쭉. 그래가지고 G세타 한번 구해보자. G세타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어떻게 찾나? 이 높이를? 아하! 요거 2에서 요만큼 빼도 돼. 직각삼각형 해서 여기 호가 이거니까 이거는 2 코사인 2세타 이렇게 해서 요거 넓이를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여기가 또 세타거든요. 여기가 세타.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나왔고 이것도 사인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거는 뭐야?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뭐죠? 4 사인 세타잖아. 요 직각삼각형에서 4 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하겠네요. 그러면 뭐든 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요만큼의 길이를 찾아서, 이만큼의 길이를 찾아서 2에서 이만큼 길이를 빼면 높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거 극한식이 나와서 사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을 뽑아낼게요. 항상 사인에서부터 시작이라서 사인이 있는 식을 뽑아냈습니다. 요 길이가 요거야. 맞죠? 4 사인 세타.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지세타는 어떻게 쓸수 있어? 4 사인 세타 곱하기 4. 뭐 곱하기 앞에 2분의 1 해줄까요?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돼? 사인 세타를 또 곱해야 되잖아. 사인 세타. 맞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사인 세타. 맞지? 사인 세타. 이거 사인 세타. 이거 그냥 사인 세타. 아, 사인 제곱이 이렇게 나왔네.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가 있고 2가 있어서 지금 약분할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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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약분이 됐고요. 야, 세타분의 사인 세타. 지금 이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거잖아. 세타분의 사인 세타. 야, 너는 또 1로 가니까 넌 약분 되는 느낌. 그럼 얘는 양쪽을 또 세타로 나눠줄까요? 세타로 나눠주면요. 본 문제를 세타로 나눠주면 이렇게 세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 이건 더하기니까. 그럼 너는 됐고요. 너는 4로 가고요. 너는 2로 가는데 여기에 4가 있어서 4 더하기 2로 가까워진 데 4에 2, 4, 4. 분의 뭐죠? 4. 아, 뭡니까? 2분의 1. 여기, 답. 이거네요. 뭐 먼저 약분을 해주고 했어도 됐지만. 됐습니다. 자, 12번. 일사분면입니다. 일사분면. 자, 뭐든 뭐다 더하기, 뭐 플러스가 양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얘는 요런 거 함수야.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대요. GX라고 했대요. 근데 쟤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일단은 뭐 얘도 미분 가능이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는 곳은 없어요. 일단은. 왜냐면 0부터 뭐지? 0이 되는 곳은 없어서 뭔가 역수의 기울기가 존재를 할것 같아요. 아닌가? 뭐 아무튼 항상 양수야. 양수. 좋아요. 자, 미분해도 뭐 그럴 것 같고요. 맞죠? 미분해도 0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뺀게 여기 밑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딱 맞춰주면요.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나 통하는 얘기일 텐데 한 번에 이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뭐 G 요 앞에 게 G 프라임 뭐야? 2에서 볼리고 2에서 볼리죠. G 프라임 2 곱하기 2예요. 응? 알겠니? 자, 맞죠? 자, 좋습니다. 0이 되는 곳이 없어. 항상 양수니까 됐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얘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fx의 역함수인데 걔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구하잖아요. 언제? 그럼 a는 뭐야? 아, g2는 a일 때야. 맞죠? g2가 a일 때. 이렇게 대응되는 어떤 점이 좌표일 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때 a 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f a는 2를 이용해서 a 값을 찾으면 되죠. 여기다가 넣으면 되네. 하하, 방정 실험 풀어봅시다. a 제곱 4 코사인 제곱 a는 2여야 돼요. 맞죠? 그럼 코사인 제곱 a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코사인 a는 지금 양수야.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어야 돼요. 플러스만 되죠. 그러면은 맞죠? a는 뭡니까? a는 4분의 파이잖아. 4분의 파이. 아, 너 4분의 파이구나. 너 4분의 파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곱하기는 따라서 써주시고요. 그럼 미분해서, 쟤 미분해갖고 빨리 4분의 파이 넣어갖고 얘 구하면 좋겠네요. 미분을 또 해야 되는구나. 귀찮지만 해야 되는구나. f 프라임 x는 8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맞죠? 먼저 코사인 x에 대해서 미분한 게8 코사인 x고 코사인 x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야 되니까. 이거야. 여기다가 이제 4분의 파이를 넣어보시래요. 4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8 곱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아이고 그냥 루트 2분의 1을 할걸 그랬나? 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야, 너 마이너스 4구나? 너 마이너스 4구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괜찮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2구나. 답은 3이구나. 됐죠? 자, 13번. 이 문제는 영동고 23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림이 뭐 다 똑같고요.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뭐 극한값 구하라는 것만 좀 다른데 조금만 뭐 개수만 바꿨고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OA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여기 이렇게 지금 P에서부터 이렇게 4분원을 그렸대요. 4분원을 그리게 된 거야. 원래 이렇게 원이 있는데 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 요 선분과 평행한 어떤 이런 선분을 또 여기서 그었대요. 그러면은 여기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잘 봐. 얘랑 평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세타야? 그럼 너도 세타구나. 야, 여기도 역시나 세타긴 해요. 근데 뭐 여기도 세타긴 하고요. 맞죠? 뭐 줄줄이 세타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세타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좀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아, 여기가 F세타, 여기가 G세타야. 자, 이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F세타랑 G세타를 빨리 세타로 바꿔서 세타를 0으로 보낸 다음에 이 극한값에다가 이제 탄젠트를 취해준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떤 각이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조심해야 될건 극한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극한값 탄젠트를 또 취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 이제 세타가 들어가 있는 요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는 1,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여기에도 있네요. 탄젠트 세타가. 여기도 탄젠트 세타가 있어. 그걸 가지고 지금 봐봐. 이 부채꼴 호의 길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돼.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구하고 얘 구하면 되는데 이만큼의 길이는 뭐죠? 이만큼의 길이는 탄젠트. 탄젠트에다가 아, 사인 세타구나. 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뭔가요?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 아, 이만큼 길이는 탄젠트, 코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F세타를 구해볼게요. F세타는 어떻게 해야 하지? 2분의 1 T제곱. 맞죠? T제곱. 그 다음에 중심각의 요 크기. 중심각 크기 뭐야? 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구나. 맞죠? 중심각 크기. 이렇게 나왔어. 거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면 되는데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뭐죠? T 제곱 이거 두개 곱한 거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어. 좋아요. 그 다음 G 세타를 구할 때 각각 뭐 열심히 한번 구해봐도 되는데 여기서 말이야 이 평행하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잘 봐요. 지금 이 보조선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선이 이렇게 딱 그어서 이 삼각형이랑 같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요 길이가 같거든. TS. 그냥 평행하거든. 같은데 평행해. 딱 여기다가 다 같이 걸려. 그러면 다 삼각형이 같죠. 근데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 4분의 파이라서 여기도 4분의 파이라서. 그럼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여기도 역시나 TS예요. 그럼 요 삼각형 넓이 아까 구했잖아. 요 노란색 삼각형 넓이는 아까 구했는데. 자, G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2분의 1 T 제곱 SC에서 뭘 빼? 하, 이걸 빼. 2분의 1 TS의 제곱. 얘를 빼면 되는 거죠. 됐죠?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분자에다가 세타를 곱하고요. 분모에다가 2를 곱해요. 여기다 세타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알록이 달록이 지금 막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얘 정리하죠. 2분의 t 제곱이 뭐싹다 붙어 있어요. 너네 나와라. 너네 나와라. 조금 복잡하면은 다시 한번 쓰면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쓰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다시 쓸게요. 세타 앞에 쓰고 안에 꼴 보기 싫게 생겼는데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SC 괜찮습니까? 그게 썼어요. SC까지 쓰고 가로 닫고 쭉. 너는 뭐니? 아, 너는 일단은 2가 있는데. 그 다음에 너 뭐냐? S도 한번 묶어주자. 공통된 거니까 C 빼기 S구나. 아하,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를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리미트를 보내주고 탄젠트 값을 또 최종적으로 해야 되셔야 돼. 리미트를 보내주니까
야, 세타 S가 있으니까 야, 너네들은 일로 갖고 오니까 너네 나와 있어. 빠져 있어. 그냥 영어로 이제 보내세요. 그냥 영어로 보내봐. 너 영어로 가는구나? 너도 영어로 가는구나? 야, 0분의 0꼴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냥 세타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0으로 가는 요소를 이미 없애줬네? 그럼 0분의 0꼴이 안 나오나 봐. 더 이상 뭐가 안 되나 봐요. 너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 분자는 2분의 파이로 가까워지네요. 분모는 1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는 1로 가까워지고 2가 있으니까 아, 2로 가까워지네요. 아, 4분의 파이로 가까워지네요. 맞죠? 4분의 파이로 가까워지는구나. 근데 4분의 파이가 아니라요. 조심해야 될건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있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되죠? 끝. 자, 14번. 아이고, 함수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요. 0 이할 때는 저렇게,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도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이 돼요.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0에서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일단 같아야 될것 같아요. 맞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될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0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자, 얘 미분 때리면, 미분하면요. 이런 거거든. fx가 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0부터, 여기는 이제 0 찍히고, 뭐 어찌됐건 간에 막 있대. 어찌됐건 간에 있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좌미분계수가 0이잖아. 우미분계수도 0이어야 될것 같네요. 맞죠? 그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우미분계수가 0이어서 얘가 탁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그럼 얘네들 우미분계수 구할 때 얘를 미분하는 거톡 쳐서 한번 0 플러스를, 미분한 다음에 0 플러스를 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돼. 아니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이용할게요. 미분해갖고. 자, 미분해봅시다. 아우, 진짜 귀찮지만 그래도 14번이니까 5점짜리 문제니까 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야. 사인 xk의 1. 자,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어떻게 미분하냐? 근데 앞에 건 일단 그대로니까 앞에 거 그대로 쓸게요. 뒤에 거를 미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 네모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이 네모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 네모. 네모가 이거니까 이렇게 일단 쓰고요. 이 네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자, x에 마이너스 k 승인데 이걸 뒤통수 탁 쳐갖고 미분하는 거죠. 탁 쳐갖고 미분하면요.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는구나.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마이너스 k가 되는구나.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에 k 더하기로 해서 분모에다 써줍시다. 왜냐면 이거 음수가 보기가 좀 거북하니까요. 좋아. 다음. 얘를 또 계속해서 더해서 써야 되는데 이 밑에다 한번 써볼게. 더하기. 앞에 거 미분하면 얘도 간단하지. x에 k-1 쓰고 뒤에 거는 그대로 씁니다. 쭉 x의 세제곱분의 1. 뒤에 거 미분하면 되는데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앞에 거 그대로 일단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아 x의 3승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승 쓰시고 그다음에 아 일단은 요걸 요 위에 거 지금 코사인 x의 세제곱분의 1. 그다음에 얘네 이 네모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쓰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쓰시고 위에 거나 지금 따라 한 거야 사실. 왜냐면 k가 3일 때잖아요. 3 위에 보고 나 지금 따라 베껴 쓰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0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걔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0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맞죠? 0 플러스 다 0이 나와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된다고. 0 플러스, 0으로, 0 플러스로 가까워지겠을 때. 0에서의 우극한이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좌극한 0이랑 같아져서 존재하게 될것 같잖아요. 좋아요. 자, 봅시다. 어찌됐건 간에 이게 0 플러스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뭐가 어찌됐건 막 이상한 수가 나올 것 같아.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로 가니까. 맞죠? 자연수고. 이상하게 될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면은 얘가 전체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요. 1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에다가 0 플러스로 가까워졌잖아. 0 플러스에다가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못 곱하면은 이게 조금 뭔가 꿈틀할지 몰라. 하지만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100을 곱해줘도 0으로 가까워질 판에. 1과 마이너스 4에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지죠. 너는 0 플러스일 때는 0으로 가까워지는 놈이란다. 얘 때문에. 그 여기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얘가 0으로 가요? 아, 얘는 얘가 있잖아. 얘가 있어갖고 좀 다시 해주시고요. 얘가 0 플러스로 가면은 어찌됐건 얘가 0으로 가죠? 지금 K가 1이면 되나요? K가 1이어도 돼? K가 1보다 큰 땐지 작을 땐지 한번 봅시다. K가 1일 때는 한번 여기다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이면은 얘가 1이거든.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지금 뭐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얘가 진동하게 되니까. K가 1이야? 근데 0 플러스로, 지금 0 플러스. K가 1일 때도 여기다 넣어서 해? 걔가 1이면은 조금 그런 이상하죠. 잘 봐. 걔가 1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K가 1이야. 그럼 얘가 없어지죠. 상수항이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동해버리네. 진동. 맞죠? 진동을 해버려. 얘가 막 계속 이제 어디로 가까워지진 않는단 말이죠. 0과 1 마이너스 사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K가 1이야? 얘도 진동하게 되는데 K가 1이야? 아, 얘도 진동하게 되나요? K가 1이면 0 마이너스 때 발산이야. 그래서 K가 1은 지금 안 되게 생겼어요. K가 1이면은 지금 저 원래 식이 요거잖아요. K가 1일 때 한번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일 때는 좀 따로 생각을 좀 해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X, sin, X 세제곱분의 1. 뭐 이런 그래프인데 K가 1일 때는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지금 하면은 K가 1일 때는 여기다 K를 1을 싹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K가 1이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K가 1이면 지금 K가 1일 때 한번 좀 따로 해봐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10 X의 9승 sin X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10승이 있고 얘를 이제 미분한 거 이제 써야 되잖아. 그러면 코사인 X분의 1그 다음에 x분의 1을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sin x 세제곱분의 1.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수렴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0으로 수렴한다고 지금 할 수가 없어. 지금 봐봐.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미분은 이제 앞에 건 그대로고요. cos x 세제곱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x의 뭡니까? 4승이죠. 그래서 여기서 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한다면 얘는 일단 이제 제껴주고요. 그 다음에 x가 0 플러스로 가면은 얘는 지금 0 플러스야? 그럼 무한대인데 어찌됐건 뭔가 막 진동을 해요. 사인이 막 이렇게 진동하는 거잖아. 막 커지면 커질수록 막 진동을 하게 되고 얘도 역시나 진동을 하게 되고 근데 얘가 0 플러스로 가까워져? 근데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세제곱이 돼요. 맞죠? 세제곱이 이제 x 세제곱분의 뭐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어찌됐건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뭐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막 뭐 일단은 마이너스 무한대? 0 플러스로 가면은 그 다음에 어찌됐건 얘도 뭔가 수렴을 하지를 않아먹게 생겼어요. 맞죠? 근데 발산하게 생겼어. 얘 때문에. 맞지? 얘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뭐 변한다 치더라도 얘가 완전히 무한대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뭔가 엄청 많이 큰 수가 이제 될것 같아요. 큰 수. 발산해버릴 것 같아. 얘는 0으로 가까워져?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돼갖고, 아, 얘는 또 0으로 가까워져. 그래서 얘랑 이제 좀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얘가 지금 1일 때는 0으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안 돼. K가 1일 때는 좀 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2 이상일 때는요. 얘도 0으로 가까워져요. 얘도 0으로 가까워져. 맞지? 얘 때문에 지금 좀 계산을 좀 해볼 만한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잘 봐. 지금 중요한 게 얘네야. 결국에 0 플러스로 갔을 때 얘네가 0으로 가까워졌는데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까워져서 제꼈고요. 그 다음에 아 지금 얘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맞지? 얘와 얘. 지금 밑에 게 차수가 커버리면 부모가 차수가 커버리면 0으로 갔을 때 발산한단 말이야. 얘는 0과 1 사이고 아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게 차수가 커야 돼요. 같아버려도 안 돼. 같아버려도 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같아버리면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없어지잖아. 그럼 얘가 진동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역시나 위에 게 차수가 커버려야 돼. 맞죠? 얘는 2 이상이면 얘도 어차피 0으로 가까워지니까. 1일 때는 안 되는 거 봤고요. 2 이상일 때는 얘는 0으로 가까워지니까 됐고. 그럼 여기서 얘네들 조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위에 거 차수. 12. 뭐라고? K 더하기 1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K가
4보다 커야 돼. 커야지 약분이 돼가지고 뭐가 x라는 요소가 남아서 0 플러스 갔을 때 0으로 가까워진단 말이야. 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k는 9보다 작아야 되고요. 4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뭐죠? 4, 5, 6, 7, 8. 이렇게 되네. 13, 13, 26. 됐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따로 한번 해줬어요. 뭔가 저 묶어서도 해봐줘야 될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찌됐건 얘가 k가 1일 때는 조금 달라지니까 0으로 안 가까워질 수도 있어서 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얘네끼리 지금 우리가 좀 생각 남겨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자, 15번. 원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네. 맞죠? 여기 길이가 2인가 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수직인 또 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여기도 수직이라서, 여기도 세타겠다. 맞지? 일단, 각도가. 그 다음에, POA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나왔죠? POA. 그 다음에, OR 빼기 OQ? OP? OR 빼기 OP. OR은 지금 어디야? OR이 여기야? 아, 미안합니다. QR이구나. QR 빼기 OP. QR에서 OP를 빼래요. OP는 2고요. QR 어떻게 구하죠? 자, 봅시다. 하나씩 건너가 봅시다. 이만큼의 길이가 뭡니까? 여기 삼각형에서 내가 구하고 싶어서 그래, 얘를. 요 길이는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걸 아니까, 얘는 2 코사인 세타 분의 1이구나.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을 나눠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얘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얘가 나왔어? 그럼 얘에다가 코사인을 나눠주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나왔고요. 얘가 나왔어. 그럼 얘가 나왔네. 그 다음에 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얘는? 잠깐만요. 여기가 세타가 아니잖아. 여기가 세타잖아. 맞죠?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세타니까, 뭡니까? 뭡니까? 여기다가 또 코사인을 나눠줘야 되네? 여기는 길이가 2, 코사인, 또 나눠줘야 돼서 이건가 봐요. 왜냐면 여기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거든. 맞죠?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야. 좋습니다. 이렇게 코사인을 나눠주는 게 연속으로 해서 나왔구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OQR 빼기 OP는 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에서 2를 빼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Q 어딨니? AQ 요 전체 길이에서 2를 빼준 거잖아. 전체 길이는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2에서 2를 빼준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얘만 구하면 되는 거네. 복잡하지는 않았네요. 자, 그럼 분모 문제에다 코사인 곱해놓고 시작할까요? 2를 일단 약분하고 분모 문제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곱합시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곱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을 곱했으니까 지금 코사인 제곱 곱했죠? 코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으로 묶어주고 리미트가 있는 거고 리미트 1 빼기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얘는 코사인으로 묶어주면 1 빼기 코사인 이렇게 있어서 얘를 일단 약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세타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1로 가까워지고 얘는 2로 가까워지네요. 1분의 2. 답은 2번. 되죠? 자, 16번. 자, 이 문제는 세종고 17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 같아요. 그냥 완전 똑같은 문제 같습니다. 자세한 건뭐 모르겠으니까 뭐 찾아보시고. 자, A, B가 4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게가 3분의 파이 다 이제 주어졌네. 그리고 뭐 내접하는 원을 그렸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대요. 각 변이 삼각형의 세 변의 평행한 이 완전 닮음인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얘가 지름일 수밖에 맞죠? 지름이야. 그때 이제 원 둘레의 길이를 계속 더하래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그러면은 이 반지름을 구해도 되지만은, 어? 이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네. 맞죠? 이 여기서 지름이거든. 이 지름 구하면은 이거 돼. 이거분에 이게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맞죠? 이거분에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빨리 반지름부터 빨리 찾읍시다. 2, 4, 여기 루트 3이죠. 2루트 3이죠. 2루트 3.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놔두면, 잘 봐. 삼각형 넓이를 이용할 거예요. 어? 삼각형 넓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어떻게 되지? 삼각형 넓이는 2루트 3이지. 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딱딱딱 다 더하기 2분의 R이야. 맞죠?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 있죠? 내접어항과 관련해서. 4 더하기 2 더하기 2루트 3.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얘는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6이니까 3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이제 얘를 이렇게 또 약분해갖고, 뭐죠? 3 더하기 루트 3. 근데 얘는 일단 루트 3이 이렇게 뭐 3, 3 이렇게 줄줄이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루트 3으로 또 나눠주면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맞죠? 루트 3. 뭐 일단 이렇게 해주고 나서 유리화를 하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유리화를 부모 문제에다가 해주면은 이거 빼기 이게 2가 남기 때문에 1은 없어지고 루트 3 빼기 1. 아, 이게 반지름의 길이구나. 아, 이게 이 반지름의 길이구나. 아, 닮은 비는 뭐라고? 4분의. 이거의 두 배. 이거의 두 배죠. 4분의 두 배. 루트 3 빼기 1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게 닮은 비예요. 이게 닮은 비이자 공비가 될 거예요. 맞죠? 닮은 비. 비, 요거 대 요거가 닮은 비야. 요거 대 요거. 근데 이게 공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둘레의 길이, 길이거든, 길이. 넓이가 나오면 뭐 제곱비를 뭐 이용하겠지만은 그냥 이거야. 됐고요, 이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 요 길이를 우리가 써야 되죠. 첫 번째 길이 어떻게 써? 1 빼기 공식 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아까 r이 이거였으니까. 한 바퀴가 뭐야? 2πr. 2π 루트 3 빼기 1. 됐나요? 좋아요. 됐어. 얘 정리를 한번 해주자. 나왔으면 좋겠네. 분모 문제에다가 2를 일단 곱해볼까? 2? 얘가 2니까 분모 문제에다가 2를 곱하면 4, 파이, 루트 3 빼기 1. 2를 곱했어. 2 빼기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아, 얘는 뭐야? 3 빼기 루트 3이네. 4파이 루트 3 빼기 1. 아,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살짝 생각을 했었죠? 얘는 뭐였어? 여기 얘가 포함되어 있네. 루트 3으로 묶으면 포함되어 있네. 루트 3 빼기 1이라서 약분 먼저 시켜놓고 생각을 하면 좀더 편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랑 분모에다 루트 3만 곱하면 돼. 3분의 4 루트 3 파이. 자, 됐습니다. 4 루트 3 파이. 여기 있네요. 답 3번. 됐죠? 자, 17번. mx 3분의 1이세요? 자. 그럼 뭐 원점을 다 지나는데 뭐 예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가 또 이거니까 뭐 대충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 3분의 1이 정해졌으니까 3분의 1스럽게 하나 그렸어요. 이게 3분의 1 x야. 근데 mx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래. 자, 잘 봐. 그럼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더 많은 이렇게 돌아간 것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그려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요만큼이 아니라,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좀 해볼까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기울기가 뭐 mx? 혹은 이게 mx가 될 수가 있어. 맞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얘 이루는 각이, 얘와 s축이 이루는 각이 알파라고 한다면, 응? 그러면, 알파 빼기, 얘와 x축이 이루는 각, 알파 빼기 베타. 그러면은, 이걸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빼기 알파가 45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알파 빼기 베타가, 얘가 x축과 이루는 뭐 이걸 마이너스 각이라고 한다면, 얘가 우리가 일반 각, 그, 다뭐몇 바퀴 바퀴 몇 바퀴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을 때, 바로 이게 알파 빼기 베타가, 얘가 2n파이 곱하기, 4분의, 아, 더하기, 4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가 바로 2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게 좀 음수가 돼서 조금 뭔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둘다 해봅시다. 탄젠트.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 이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얘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탄젠트 알파를 탄젠트 베타를 m이라고 할까요? 탄젠트 알파를 3분의 1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럼 얘는 뭐죠? 3분의 1 빼기 m 됐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뭡니까? 1 빼기 이제 1을 더하기가 되죠? 3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얘가 45도여서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두개 자리 바꾼 게또 1이 될수 있어. 근데 사실 두개 자리 바뀐 거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어? 맞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뭐 절대값이 뭐 1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절대값을 쳐주면 돼요. 얘가 1이라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을 찾으면 결국에 됩니다. 어? 뭐 기본서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공식이죠.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m은 1 더하기 3분의 m이에요. 3분의 4m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은 여기다가 4분의 3, 3을 이렇게 양쪽에 곱해주면은 뭐죠? 4로 나눠지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하나가 나오고요. 얘는 1 빼기 m은 마이너스 1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분의 m.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 너 2. 그럼 이쪽으로 와라. 뭡니까? 3분의 2m이에요? 그럼 m은 뭐야? 3이야? 아, 이때 m은 3입니까? 자, 넣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됐죠?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내가 막 굉장히 막 이상하게 풀어버렸네요. 잘 봐. 여기서는 3분의 1인데 지금 뭐야? 이거 분자를 내가 잘못 썼잖아. 3분의 1. 이거 3분의 1로 잘못 썼죠. 3분의 1을 1로 잘못 썼죠. 3분의 1. 야, 너 3분의 1이잖아. 어? 맞지? 아니, 다시 해. 여기서부터. 그러면 양쪽에 3을 곱해주자. 3, 1 빼기 3m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 2m은 4, m은 2. 아까랑 조금 차이가 있네. 맞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합은 뭐야?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최종 답이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뭐 기본, 그런 기본서에서 많이 나온 문제죠? 여기까지. 자, 18번. 아, 이 문제는 경기고등학교 7번이랑 영동고 18번이랑 거의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약간 독특한 문제긴 한데, 뭐 어디 좀 나왔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한대로 갔는데 an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a로 가죠? 그래서 0으로 가까우죠? 그 얘는 마이너스 a로 가죠? 근데 얘가 이제 뭐 연속인 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a로 가까워지면, 아, f 마이너스 a는 b로 가까워져서 분자도 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죠. b는 이렇게 문자를 a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다 문자를 우리가 좀한 문자로 바꿔줄 수가, 좀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 대신 얘를 쓸 거고요. 실제로 식을 한번 넣어봐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식을 한번 넣어보세요. a의 n 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b 대신 얘를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가 되는데요.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수열이 나왔으니까 무한대지. 자, 그러면 0으로 가는 요소가 막 있어요. 그걸 없애주면 돼. 자, 어떻게 없애주나? 쭉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약분이 되잖아, 이거랑 이거. 응? 제곱. 응? 요거 먼저 하면 어떻게 돼? 더하기 a. an 빼기 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an 더하기 a. 쭉. an 더하기 a. 약분. 리미트. an. 마이너스 1로 돼요? 마이너스 a. 얘는 없어졌다가 아니라 1이 남아있죠? 약분한 거니까. 얘가 결국에 a 더하기 3. a 더하기 3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가서 얘가 어디로 가까워져요? a로 가까워져서 얘가 없어진다고 하면 안 돼. 마이너스 a로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 좌변은 더하기 1은
a 더하기 3이 돼요. 넘어가. 3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봐요. 그 다음에 b는 슉 접어놓으면 b가 나오죠. b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b야? 아니고요. 지금 a 더하기 b야. 얘 더하기 결국에 얘야. 그럼 뭐야? 그냥 a제곱이네. 왜냐면 6 더하기 a는 이거 없으니까 a제곱 구하라네. 근데 a가 이렇게 나와서 9분의 4. 우리가 b값을 구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구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a제곱. a 더하기 b가 얘인데 그러면 답은 최종적으로 답은 13이네. 됐습니까? 왜냐면은 얘네들 p, q분의 p 이걸 구하라고. 얘는 분모랑 분자를 더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얘를 넣어갖고 b를 구해서 더해도 되는데 지금 이거 a가 그냥 없어지게 생겼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그래서 그냥 a는 나왔고 그냥 a제곱 빨리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19번. 자, 이 문제는 단대보고 16번이랑 굉장히 그냥 숫자만 바꿨습니다. 똑같아요. 뭐 거의 숫자만 바꿨어.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최고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조건 하나 주어졌고요. 중요한 조건. 그다음 2에서 0이고 2,0, 그 다음에 2에서 미분계수도 0이야. 아, 2에서 접하는구나. 근데 실수 전체 지표에서 증가해야 돼? 아, 2에서 접하면서 증가해야 돼. 아, 그럼 어떤 모양이야? 여기가 2인데? 야, 이런 모양이잖아. 이 계속 증가해야 돼. 이런 모양. 3차함수는 그건 뭐야?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주지. 그냥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주기 싫어서 저렇게 줬네. 됐어.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큰 데서 정의된 함수. 왜냐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2보다 큰 데서만 정의됐다고 나왔나 봐요. 그러면은 y는 뭐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절대값 ln x-2의 세제곱이네요. 근데 말이야, 이게 막 꼬불꼬불 막 가면은 막 얘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한데 뒤통수를 탁 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3 ln x-2 이렇게 바뀝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함수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 함수 모양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나? 자, 1, 2보다 큰데야? 큰데서 정의되고 3 넣었을 때 0이 되네.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접어서 올렸죠. 절대값이 있으니까. y는 t, 근데 t는 뭐 양수 t라고 또 나왔죠. 양수 t에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양수 t 만나보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y는 t가 있어요. 이거 만나는 점. 이거 만나는 점 어떻게 찾아? 이 그래프 뭐야? 이 그래프 뭐야? 방정식 찾으면 되잖아요. ln x-2 3. 얘랑 뭐랑 만난다고요? t랑 만난다고요. t랑. 빨리 x값은 뭔가요? x값은 탕 3. 아, x-2가 2의 3분의 t승이구나. 아, x는 2의 3분의 t승 더하기 2구나. 뭐가? 여기가. 요 좌표가. 됐고요. 얘는 이 그래프 얘예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꼴 안 되잖아. 절대값 없는 거 써줘야죠. 얘는 요 그래프의 일부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ln x-2랑 t랑 같아지게 찾으면 되죠. 아, 3 빼졌네. 3. 이번에는 3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x값은 뭐야? x값은 이때 x값은 여기 뭐 어디야? 여기구나. 여기인데 x는 2에 마이너스 3분의 t 더하기 2구나. 자, 됐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얘고요. 여기가 얘. 그래서 서로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이 두 점 사이 거리인데 그 거리가 이 거리잖아요. 만약 y값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gt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얘에서 얘를 뺐어. 이 길이 없어지고요. 상수한 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의 3분의 t승 빼기 뭡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t승이에요. 근데 미분해갖고 얘를 집어넣으래요. 미분해갖고. 야, 미분하자. 얘 미분하자.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또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분의 1 2의 3분의 t승이고요. 미분하자. 2의 마이너스 3분의 t승인데 얘를 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쏙 튀어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여기다가 뭐 집어넣자고? 3 ln 3을 집어넣지. 여기다가 3
ln 3을 집어넣지. 3, ln 3을 집어넣지. 3, ln 3을 집어넣지. 아, 여기가 3이야. 아하! 이 자리 바꿔주면 얘는 3이구나. 응? 그럼 얘는 1이구나. 3인데 약분돼서. 얘는 3, ln 3을 집어넣지. 탕탕. 야, 너 위로 올라가서 자리 바꾸자. 3에 마이너스를 쓰므로, 어? 자리 바꿔, 3에 마이너스를 자리 바꿔주면 3분의 1이야. 아, 9분의 1이네, 얘는. 더하면은 9분의 10입니다. 구하라는 게 얘 구합수를 구하래지. 9분의 10이 답입니다. 끝. 자, 20번. 가식을 정의라고 넣을 때, 아, 정했어. 그때 나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래. 아, 일단 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얘가 2라는 거랑 같아진다고 한다면 어떤 0에서의 극한값이 2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x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0 플러스로 갈 때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0 마이너스로 갈 것도 이제 볼 건데 일단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어? 리미트 x 0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환을 좀 할 건데 응? 형태를 얘 형태로 만들어줄 거거든. 자, 잘 봐. x는 봅시다. t분의 1로 치환할 거예요. t분의 1. 응? x를 t분의 1로 다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말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t가 어떻게 돼? 무한대잖아. 맞죠? 어? 우리는 지금 0은 아니고요. 지금 0 플러스로 갈 때 t는 무한대죠. 왜냐면은 얘는 t는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되잖아. 맞죠? 0 플러스 갈 때 얘는 무한대로 가까워지죠? 그래서 아, 0 플러스 갈 때 t는 이렇게 치환을 했다고 한다면 무한대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맞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 그 다음에 다 바꿔줍시다. 바꿔줍시다. 얘는 바꿀 수가 없고요. 1 더하기 뭡니까? 얘를 t분의 1로 바꿔주겠대요. 됐어. 얘를 t분의 1로 바꿔주겠대. 근데 x분의 1이 t라는 말이잖아. t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맞죠? 우리 얘가 뭐 0 플러스니까 0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야죠. 맞죠? 자, 좋았어요. 어? t가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죠. 맞죠? 다시 한번 그냥 t로만 써준다면 이 말은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얘는 어디로 바꿔줍니까? 그래서 결국에. 자,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하나 더 써볼게. 원래 이 식에서 오는 거지. 자, 얘 좌극한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서 우극한을 살펴본다고 해서 x가 0 플러스 똑같이 한번 일단은 써보고요. 우리가 얘 우극한을 먼저 구할 거다. 근데 얘는 얘랑 같더라. 치환을 했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 과정에서 치환을 했고요. 자, 이렇게 가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정의 1로 가까워지네. 아, 얘의 우극한은 얘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좌극한도 해야 되는데 어? 좌극한은 어떻게 하지? 아, 좌극한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좌극한 한번 써보자. 그럼 얘도 구해야 돼, 우리가. x가 0 마이너스일 때로 갈 때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뭐 해야 되냐고요? 리미트 응?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구해봐야 된대요. 어머나, 이렇게 구해봐야 된대. 결국에 얘를 이용할 거거든? t가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우리가 이용할 거야. 여기 자리에다가 어찌됐건 간에 리미트 한 다음에 뭐가 무한대로 가는 걸 이용할 텐데 그러면 이게 0마이너스로 갈 때 치환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x를 마이너스 t분의 1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마이너스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될 것 같잖아. 맞지? 마이너스만 무한대면은 얘가 0플러스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얘가 0마이너스로 가면은 맞나요? 그냥 t가 무한대인가? 그렇죠. t가 무한대로. 0 마이너스면은 t가 무한대로 가야 되지. 자, 이때 0 플러스로 가면 t가 무한대였어. 이렇게 했어? 얘가 0 마이너스로 가면은 음수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돼요. 맞죠? 이 말은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t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줄이 이제 한번 쓸게요. t야 무한대로 갔다. 너는 일단 무한대로 가는 의미가 됐고요. 다 얘로 바꿔봅시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네. t분의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t네요. 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여기는 다 플러스가 돼 있는데 근데 여기 마이너스네. 자, 이 마이너스를 처리를 지금 좀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는 이제 역수잖아. 우리가 얘 형태를 조금 변화합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합시다. t분의
t 빼기 1이야. 마이너스 t야. 얘는 리미트 그냥 t 빼기 1분의 t승이야.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줬어요. 맞죠? 근데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가지고 쭉 해주면 1 더하기 t 빼기 1분의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난 또 이렇게 해줄게요. t 빼기 1 곱하기 1 더하기 t 빼기 1분의 1 쪼갰어. 내 역수해주고 싶거든. 자, 리미트 일단은 t가 0으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다른 치환 한번 해줄게. 자, t 빼기 1을 대문자 t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은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대문자 t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요. 어?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되죠. t가 무한대로 간다. 1 더하기 t분의 1 t. 근데 이게 t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얘는 1로 가죠. 그래서 1로 가요. 얘는 1로 가서 거기 1.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써줄게요. 뭐 또 써줘도 되지만.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갑니까? 얘는 어떻게 가? 얘는 결국에 2로 갑니다. 괜찮죠? 얘가 수렴하잖아? 2로? 요 모양이죠. 어? x, x, 이 모양. 뭐 이걸 다시 x로 바꿔주시든지. 됐죠? 그래서 결국에 얘도 좌극한도, 0에서의 좌극한도 2다. 0에서의 우극한도, 얘 우극한도 2다. 그래서 0에서의 극한값이 2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는 여기까지.